지난달 30일 SK텔레콤과 KDB산업은행은 제조업 르네상스 촉진 및 혁신 벤처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공동 확산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SK텔레콤 박진효 ICT기술센터장과 장병돈 KDB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장, 송병훈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함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KDB산업은행은 SK텔레콤의 사내 유망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스타게이트 아이템 선정 시 직접 평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 및 금융지원 여부도 함께 심사해 진행합니다. 양사는 SK텔레콤이 KDB산업은행 투자기업의 사업 파트너로 참여해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KDB산업은행은 SK텔레콤과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주도하는 5G 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유망 중소기업 대상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벤처들이 안정적인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스마트팩토리 생태계 활성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5G 스마트팩토리 규격 표준화를 주도하고 관련 생태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오므론, 보쉬를 비롯해 29개의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활발한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5G가 촉발한 산업형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 선도기업의 기술 지원, KDB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혁신벤처기업들의 성장이 용이해지고 기술 규격을 통일하고 호환이 가능한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회원사들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입니다.